룻기 4장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 룻기 4장을 통해 다윗의 계보 안에 있는 눈물의 가족사를 봅니다. 왜 나는 남이 겪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까지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가문에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과 동질감을 느끼며 그들의 아픔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깁니다. 상처는 귀한 나의 보물이 되어서 오히려 내가 섬겨야 하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픔이 디딤돌이 되어서 위장된 축복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의 집안에서 받았던 아픔이 누군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 앞에 외면하지 못하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아픔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내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뜨거워진 심장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